자, 이제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 2월 달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1, 2월 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벌써 또 한 번 까먹었고, 거기다가 또 2월 첫 주가 또 뭐죠? 설날이어서 수업 못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2월 달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좀 하루 잡아서, 보강을 주요 합반해가지고, 오전하고 약 오전부터 오후까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또 다시 또 1, 2월 때 한 번 또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항상 민법은 진도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해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이제 17페이지에 통칙해가지고 민법의 의의가 나오죠. 간단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앞에는 일단 사법이다 해가지고 1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이나 학술에 나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것이 뭐죠? 사법이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뭐죠? 공법이다. 다만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넘겨보시면 18페이지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일반사법이다. 무슨 말이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님에게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죠? 일반법이고 이에 반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뭐죠? 특별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뭐죠? 일반법이다. 왜냐하면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상법은 상인이란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요. 3번 실체법이다. 왜냐하면 민법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죠. 만약에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절차법이 아니라 뭐죠? 실체법이죠. 그럼 이걸 합치면 이제 민법이 이제 의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란 뭐냐?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의인 겁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고 있으니까 사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뭐죠? 일반법.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역,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범위가 아닌 건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뭐죠? 일반사법이고 또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실체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다 민법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뭐냐면 민법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민법전을 우리가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같아야 하는데 그것이 꼭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에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가 나오냐면 처벌 규정이 나와요. 처벌 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처벌 규정은 뭐가 아니에요? 사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는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들어가지만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꼭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데 한번 이거는 읽어보세요. 제가 11월 12월 기초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20페이지 민법의 법원이 나와요. 자,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란 말이니까 결국은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이 뭐죠? 민법의 법원인데 1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해야 합니까? 조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첫째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법이 그 제목과 상관없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관 같은 명령, 규칙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같은 지방자치법규도 뭐죠?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헌법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뭐가 될 수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법행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훼손의 적당한 조치로서 뭐는 포함될 수 없어요? 사과광고는 포함될 수가 없다. 뭐의 결정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으로서 내용이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따라서 관습법도 민법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죠. 자, 관습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게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행을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랜 관행과 뭐가죠? 법적 확신인 거죠. 그럼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법적 확신입니다. 그래서 법적 확신이 부여됐으면 뭐가 돼요? 관습법.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은 뭐죠? 사실인 관습이 되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서 개념이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성립시기는 결국은 법적 확신이 부여되는 순간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조장 입증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되는 데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럼 사실인 관습은 언제 쓰이느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인다. 기억나시나요?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목적 가지고 안 되면 뭐죠? 사실인 관습에서 해석과 관련된 사실인 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사투리.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만 쓰여요?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판단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관습법을 법원이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적용해 줘야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지 비로소 법원이 판단의 대상을 해주고 대상으로서 고려해 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간에 3번 해가지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나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조리죠. 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조리도 민법에 뭐가 됩니까? 법원이 됩니다. 조리가 뭐냐? 사물의 기본 법칙을 조리라고 하고요. 더 쉬운 말은 뭐죠? 사회 통념. 더 쉬운 말은 뭐죠? 상식. 뭐 이런 말로 포함이 된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사인데 누가 재판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먼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뭘 또 알아봐야 돼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관습법이 없으면 재판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 법률이 없고 관습이 없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례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뭐죠? 판례죠.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이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로서 민법은 뭐가 돼요? 법원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 되셨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민법의 효력. 때에 관한 효력이 그냥 나오죠. 아, 이것도 잘 나오는데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은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뭐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뭐죠? 무슨 법? 윤창호법이요? 맞나요? 윤창호법 막 말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들이 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니까 제발 좀 엄벌에 처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윤창호라는 분이 요 시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뭐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가족과 그 친지분들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중처벌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입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져더라도
정작 이 법을 만드는데 계기를 제공한 윤창호 씨 사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 만들어지기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감안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행동할 수 없다는 이 원칙 때문에 법은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수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이제는 윤창호 씨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후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처벌한다는 법을 먼저 만들어도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보면 또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 고치는 게 나으니까 법이 필요하긴 하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뭘 인정하고 있죠?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60년 1월 1일 이전 59년 12월 31일까지는 어느 나라 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요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을 시행하면서 부칙에 특별히 과거로 소급한다는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소급표 인정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은 원래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은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요력에서 속죄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뭐죠? 속인주의 채택하고요. 또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뭐가 돼요?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이번에 또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죠. 아, 재밌는 게 아니라 예천군 그 군의회 뭐죠? 군의원이 캐나다더라고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을 폭행했죠, 그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가이드 미국 사람, 미국.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만약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안 커졌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여행사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눈치 보여서 실명 같은 거, 그죠? 공개 못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끙끙할다 끝났을 텐데 그분이 뭐예요?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이름 막 공개하고, 그죠? 어차피 뭐죠? 뭐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경우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자 불러달라 뭐 이런 사람도 뭐 검 무슨 이런 걸 확 공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분이 뭐죠? 미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캐나다에서 뭐죠? 미국 사람을 폭행했거든요. 누가요? 한국 사람이. 그럼 만약에 속죄주의에 따른다면 어느 나라 형법에 적용돼야 돼요? 캐나다 형법이죠. 범죄 현장은 뭐죠? 캐나다죠.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죠? 한국 사람이니까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나라 형법에 적용돼야 돼요? 한국 형법에 적용돼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한국 검찰에서 뭐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죠. 왜요? 속인주의에 따라서 뭘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형법을 적용하고 한국 형사법원에서 뭐예요? 한국 형사법원에서 뭐죠? 재판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그 사건도 속죄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캐나다 법원에다가 만약에 고소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캐나다 검찰에서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민법 민사적인 부분도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디에서요? 우리 민법에 따라서 뭘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만약에 속죄주의에 따르면 어디서요? 캐나다 법원에서도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뭐죠?
중복해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참 미친놈이죠, 그죠? 근데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 왜 때렸느냐 그랬더니 뭐 그 가이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초선 의원들이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너무 나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얘기했다고 자기를 때렸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해서 내가 폭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 변명인가요? 자백이죠, 자백이죠. 그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아니 뭐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막 벼슬한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금 불편하니까 좀 그거 좀 자제해달라고 해달라고 의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뭐 자기는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변명이 아니라 뭐죠? 자백이죠. 아유 참 아무튼 꼴배기 죽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만약 개인이 미국 여행을 가지고 이유도 없이 뭐죠? 가이드를 폭행했어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어글리 코리아니 국제적인 망신이니 막 이럴 문제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인간이 그냥 일반 개인적 국민이 아니라 뭐죠? 군우의 의원이, 그죠?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군우의 의원이 가해들을 폭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국교에 관한 문제죠, 그죠? 야, 저기는 저런 인간적 자질도 없는 사람을 세상에 뽑아가지고 군우의 의원이라고 하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법 만들어야 돼, 법. 그죠? 법.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명을 하려면은 군의회에서 제명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범죄를 좀 나열하고요. 나열하고 어떤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뭐죠? 군의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명되거나 군의원직에서 떨어지면 보궐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선거비용도 요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도록요? 청구할 수 있도록. 그죠? 요 사람 때문에 재판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를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어떻게 의회 의원직을 뭐죠? 박탈당하고 보궐선거라면 뭐예요? 그 선거비용을 그 보궐선거를 야기한 사람에게 뭐죠? 청구할 수 있는 요 법을 만들어야 이딴 짓을 안 하고 자질이 없으면 뭐예요? 출마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속인주의와 속주의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소에 관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뭐가요?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 지역임을 잊지 마세요. 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북 화해 모두고 이렇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예요? 북한은 뭐예요?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뭐 하고 있는 존재예요? 점거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뭐죠? 적용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에서 이제는 다 아시죠? 1번, 준용. 이하 동문이죠. 앞에 있는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쓰고자 할 때에는 앞에 내용을 끌어다가 쓴다는 의미에서 뭐죠? 준용이란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뭐 일정한 조항을 준용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뭐죠?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지나갔는데 이런 겁니다.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임차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뭘?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걸 우리가 뭐죠? 준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추징과 간주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차이점이 뭔가요? 추정은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뭐죠? 추정. 간주는 뭐죠?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게 뭐죠? 간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추정한다라는 말하고 뭐뭐로 본다라는 말은 뭐죠? 다른 거다. 그죠? 뭐뭐로 본다. 뭐뭐로 본다는 결국 뭐예요? 간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간주한다. 차이점은 뭐죠? 추정은 뭐예요?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간주. 아, 추정. 그 다음에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오늘 말이 혀가 꼬이죠. 본다는 간주.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뭐죠? 간주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 드릴까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과가 갑에게 뭐죠? 발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는 자신이 대리님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행위로 간주가 되므로 이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 자신이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자신이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뭐죠? X다. 여기는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 몸으로 본다고요. 차이점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추정이라면 입증하면 대리님을 입증하면 자신이 뭐라는지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뭐예요? 간주기 때문에 을이 자신에게 자신이 대리님을 입증하더라도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고 여전히 대리님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신경을 써서 뭐죠? 기억하시려고 하고 문제 풀 때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선이 악이. 모르는 건 뭐예요? 선이.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악이. 제3자가 누굽니까?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은 뭐죠? 제3자라고 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3자가 선이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므로 결국은 선의 제3자가 뭐가 된다는 걸 보호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실해가지고 추상적 경과실 원칙, 구체적 경과실이 뭐죠? 예입니다. 이런 거죠.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걸 우리가 뭐죠? 과실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죠? 과실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죠. 주의 의무가 있고 만약에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추상적 경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구체적 경과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 재산보다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 의무. 뭐가 원칙이죠?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다. 그러면 추상적 경과실이니 구체적 경과실이니 용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죠? 과실이고 주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죠? 예외다.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다. 친권자와 무상 임치계약의 수취입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관해 줘야 됩니다. 관리자입니다. 어떤 주의 의무를 가지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요. 무상 임치의 계약에서 수취는 임치인의 물건을 뭐죠? 주위에서 보관해 줘야 됩니다. 어떤 주의 의무를 가지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의 의무는 다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무슨 주의 의무예요? 선관 주의 의무. 또 아까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도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를 보다는 게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건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주의 의무는 싹 뭐라고요? 선관 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주의 의무가 만약에 선관 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축 하단에 보시면 중과실 주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우리가 뭐죠? 중과실이라고 하고요. 중과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차고할 때 할 겁니다. 자, 이제 29페이지 오시면 챕터 2 해가지고 권리 해가지고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1번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차이점 뭐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뭐죠? 법률관계.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뭐죠? 인간관계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뭐죠? 발생시키지 않는다. 넘겨보시면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죠. 자, 호의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이번 호의관계 법적 취급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법률관계로 전환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시면 이제 권리와 의무해 가지고 권리.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3번 권리 법력서를 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법력, 일정한 힘이다. 그렇죠? 힘, 파워라는 거죠. 권리는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뭐 의사도 아니고요, 이익도 아니고 뭡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다만 이 힘을 누가 주고 있어요? 법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인정한 일정한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하는데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뭐가 나오죠? 권능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데 소유권은 권리고 그 안에 있는 사용 수익은 뭐죠? 권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그 내용을 우리가 뭐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인 거죠. 그 다음에 권한입니다. 자, 다시 권리는 뭐냐면 법이 인정한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자기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냐? 그건 뭐죠? 권한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원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누구 거죠? 갑 거다.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임차권, 지상권과 같은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된다. 그럼 권원이란 말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이러한 을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하고 만약에 을에게 임차권이 있다면 을이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뭐가 돼요?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일단 법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내용 때문에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가 나오죠. 의무란 뭐죠? 법적인 구속을 말하죠. 법적 구속인데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죠.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가 되려면 반드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3번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만을 뭐라고 그러죠? 의무라고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죠?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얘가 나와야죠. 자, 우측에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 의무로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증여자의 하자 급부지 의무와 사용대차의 대주 하자 고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증여자의 하자 고지 의무와 사용대차의 대주 하자 고지 의무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 책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2일 날 승낙을 발신했고 1월 19일 날 도달했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됐으니까요? 도달됐으니까. 다만 그 시점은 19일이 아니라 뭐죠? 1월 12일.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 성립되니까요. 기억나시죠? 오늘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 21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갑이 1월 21일 날 받고 보니까 우리 언제 보냈나고 뜯어봤더니 1월 12일 날 보냈어요. 충분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요즘은 등기 속달 보내면 오늘 보내면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8일 정도 여유면 충분하잖아요. 이때는 갑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을에게 승낙이 연착했다라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을이 만약에 1월 12일 날 승낙을 발신하면 당연히 을은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믿고 있겠죠. 그래서 연착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요. 며칠 날이요? 1월 12일 날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통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통지를 하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니까 갑은 반드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 말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요? 책무.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의무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연착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을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므로 갑은 연착의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요 승낙 연착의 통지는 의무가 아니라 뭐죠? 책무, 간접 의무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에 가지고 1번 형성권. 개념은 뭐죠? 퀴즈 이런 말이 나오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에요. 그럼 일단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생기는 형성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였어요? 계약이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에 뭐였어요? 단독행위였죠. 그러면 단독행위와 형성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요. 형성권이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조라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재 나오는 예를 보자고요. 자, 법률 동의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가 있는데 동의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동의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 간섭하시나요? 그죠? 이것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 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취소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그죠? 근데 또 뭐가 나왔어요? 추인권. 자, 뭐가 있을까요?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뭐예요?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인 거죠. 상계권? 줄 돈과 받을 돈은 까는 거잖아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깔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상계는 뭐예요? 단독행위고 상계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해제권?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하고자 할 때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 해제권은 뭐예요? 형성권. 해지권? 자, 임대차 임차인이 이기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고자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지는 뭐예요? 단독행위. 해지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 약권 해제권이요? 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결혼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혼인예약은 반사회적이에요? 뭐예요? 약혼도 그래요. 약혼을 하면요. 결혼해야죠. 그죠?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약혼해놓고 나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혼인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기 싫으면 나 안 하겠다. 약혼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없고 동의나 승낙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일방예약 완결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예약을 하게 되면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 점심 한번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좀 날씨 따뜻해지면 같이 한번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점심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 예약을 했어요. 그죠? 자 예약을 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아줌마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음식 줘야 돼요. 뭐 자리가 없다는 등 음식이 떨어졌다는 등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뭘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뭘 갖게 되냐면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동의나 승낙을 받정 행사하는 거니까 뭐가 돼? 형성권인 거예요. 그죠?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세요 하는 순간 승낙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예약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약 완결권도 뭐가 돼요? 형성권. 상속 포기. 포기하고자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동의받을 필요 없죠? 상속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상속 포기권은 뭐가 되겠어요? 형성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공부할 때는 다 모르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미 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다뤘던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자꾸 앞뒤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물권법하고 채권법 부분은 빨리 나가니까 맨날 민법 총칙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봤든 물권법과 채권법 우리 공부한 거 그죠? 공부한 부분을 다 보고 앞으로 돌아와야 이게 민법을 한 번 한 거예요.
맨날 민법총칙만 공부하고 있으면 몰랐던 말이 계속 모르게 되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긴 항소권 한 가지 기억하셔야죠.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기억나시죠? 이것도 있어요. 그죠? 자,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물론 취소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다만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뭐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청구권이라고 표현도 있지만 그 실질이 형성권이고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각종 매수 청구권은 예외 없이 다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임차권자가 하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든 임차권자가 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든 모든 매수청구권은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예요? 행사하고 상대방이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입니다. 뭐 치료, 전세금, 차임, 증감청구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모든 증감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인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따라서 치료증액청구든 뭐 차임증액청구든 보증금증액청구든 전세금증액청구든 모든 증감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이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세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 기억나시나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유물의 분할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소멸청구권 앞에 뭐 전세권 소멸청구권 뭐 지상권 소멸청구권 뭐 유치권 소멸청구권 이런 붙든 모든 소멸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각종 매수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 각종 증감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 각종 소멸 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 그래서 이거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취소권, 뭐 해제권, 요게 형성권이냐 아니냐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청구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뭐임을요? 형성권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크게 기억해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항변권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하고 연기적 항변권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시행 항변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뭐죠? 동시항변권 보증인의 뭐죠? 최고 검색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상속인의 한정 승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 3번 지배권, 절대권 나오고 하단에 청구권에서 뭐가 나옵니까? 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뭐죠? 절대권이고, 이에 반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얘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뭐죠? 상대권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죠? 자, 절대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할 때 상대가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은 이런 뜻이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뭐죠? 절대권이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달래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을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 그럴 수 있고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뒤지게 맞으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인 거죠.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뭐 합니까? 대위하게 된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 땅값이 폭등하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 매매자네, 그죠? 그죠? 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죠? 그럼 병은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내놔라,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누가요? 병이.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하는 거죠.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뭐예요?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물권을 행사할 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을은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을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병의 등기가 무효면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 것이지 을이 소유자인 건 아니잖아요. 을은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상태고요.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뭐하게 돼요?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가진 사람은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습니다. 직접 바로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뭐요?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행사는 뭐요? 대의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권리의 기타 분류해가지고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주된권리, 종된권리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절대권, 상대권,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대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를 우리가 뭐죠? 기대권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그 다음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서 1번, 권리의 중첩에서 하단에 뭐죠? 2번, 권리의 경합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권리가 있고요. 여러 권리가 있는데, 어느 권리든 주장하면, 주장해서 행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선택해서 아무거나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합된다 그러면 선택적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흔한 예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아무거나 뭐죠?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어차피 갑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법규의 경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법률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됩니까?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죠? 법규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간에 우열이 있어요. 민법과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뭐가 우선해요? 상법이 뭐죠?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게 뭐죠? 규정을 두고 있으면 뭐만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고 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관수법이 들어가요. 자, 우리 민법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뭐에 관해? 관습법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습법보다 뭐가 더 센 거예요? 민법이. 또 상사에 관해서도 법률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하거든요. 근데 상관습법이 성문법이 뭐보다 더 세요? 민법보다 더 세요. 이거 가끔 내요. 그래서 상법, 다음에 뭐죠? 상관습법. 그 다음에 뭐죠? 민법입니다. 오히려 민법보다 불문법인 상간습법이 민법보다 우율하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뭐가 먼저 적용됩니까? 상간습법이 먼저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 충돌해가지고 어떤 문제죠? 한 가지 법률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를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결국은 권리의 우열을 우열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죠.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이 있다면 1순위 저당권이 우선하고 2순위 저당권은 뭐죠? 열등한 거죠.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냐면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성립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전세권, 제한물권이 설정이 됐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이지 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38페이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